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입니다. 놓치기 아까운 토요미스테리 영상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토미 골라보기. 이 하단 더보기에도 각 영상의 링크가 있으니까 영상을 다 보신 후에 하나씩 선택해서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인형 척키 다들 기억하시죠? 뭐 이젠 고전 영화가 됐지만 섬뜩한 인형이 막 칼을 쥐고 인간한테 달려들던 모습은 그 당시 어렸던 저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는데요. 어린아이들에게 친근한 존재이면서도 반면에 이상하게 기괴한 느낌을 줄 때가 있는 인형. 오늘은 인형에 얽힌 미스테리 스토리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무려 100만 뷰가 넘도록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신 토미 인기 영상 중 하나죠. 1918년 8월, 일본 홋카이도에 살던 기코쿠라는 4살 소녀가 오빠에게서 기모노를 입은 작은 인형을 선물 받습니다. 인형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잠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늘 함께였죠. 그런데 얼마 후 아이가 안타깝게 병으로 사망했고, 가족들은 그 유품이던 기모노 인형을 절에, 한 절에 안치하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무심코 이 절을 방문했던 오빠가 인형을 보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일본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유명한 실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아직 못 보신 거 아니죠? 다 보셨다고요? 그런데 다시 봐도 무서울 겁니다. 카드를 클릭하시죠. 다음은 영국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5년, 영국 출신의 한 유튜버가 자신의 인형을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해요. 그런데 그녀가 고백한 이야기들이 너무 놀라운데, 이 특정 인형을 구매한 후에 알수 없는 상처가 몸에 생기고, 고양이가 갑작스럽게 죽기도 하고, 연속해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근데 끝이 아니었죠. 그 영상을 업로드한 직후에 이걸 본 사람들이 막 메스껍고 막 발작도 일으키고 두통이 심하다라는 여러 제보가 이어집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그녀는 인형의 악령이 씌웠다라고 굳게 믿게 되고 영매사를 집으로 부르게 돼요. 근데 더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죠. 정말 이 인형은 보기만 해도 공포감을 주는데 그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 이 영상을 업로드할 당시에 이상한 오류가 발생했고 결국 재업로드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늦은 밤에 조명이 다 꺼진 의류 매장을 지나가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유독 그 어둠 속에서 마네킹이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걸 보면 좀 오싹함을 느껴요. 마치 그게 움직일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남자가 낯선 마을에 들어서죠. 기묘한 광경이에요. 사람이 없고 다텅 비어있는 정말 뭐 좀비가 쓸것 같은 느낌인데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마네킹들이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남자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막 거기를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하죠. 사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캠페인 영상이었습니다. 실화. 실제로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는 이 영상이 모티브가 된 기이한 곳이 있습니다. 한 집인데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 마네킹들이 세워져 있죠. 근데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심지어 매일 옷을 바꿔 입기도 해요. 그럼 누군가 사람의 손이 닿는다는 건데 왜요? 왜 이런 걸 해놓은 거죠? 마네킹 하우스에 얽힌 이야기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마네킹 이야기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이번 영상은 2018년 5월에 업로드한 영상이네요. 멕시코 시티 남쪽에 있는 수상마을 소치밀코. 여기에 두 청년이 캠핑을 위해 방문하게 되는데요. 보트를 타고 늪지대를 막 누볐죠? 그러다가 한 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막 물건이 부딪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제보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걸 문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실체를 파악하겠다며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섬에 도착을 했고, 정말 이제껏 보지 못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죠. 섬에는 수없이 많은 인형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흉측해요.
정말 이 장소는 전 세계 흉측한 장소 10위 안에 들 정도로 아주 기괴한데 여러분 이건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만든 걸까요? 기괴한 인형섬의 진실은 카드를 클릭하고 그 오싹함을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야기는 오늘 5편 중에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일본에서 한 인형극의 진행을 맡았던 사회자가 겪은 섬뜩한 일인데, 그 당시에 인형극에 사용됐던 한 인형이 유독 팔다리가 뒤틀린 기모노를 입은 인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인형과 관련된 사람들이 온갖 악재들을 연이어 겪게 되죠. 그러다 미스테리 현상을 추적하던 한 방송사가 이런 뭐 인형에 대한 괴담이 떠도는데 이거는 다 마케팅을 위한 거 아니냐 하면서 직접 우리가 그 인형을 방송국에 모셔서 진위를 파악하겠다라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결국에 모든 촬영은 중단됐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 정말 영상이 정말 섬뜩합니다. 사지가 뒤틀린 기모노 인형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카드를 당장 클릭하셔야겠죠. 오늘 소개한 골라보기 영상 외에도 뭐 이미 영화로 유명한 에나벨 같은 대표적인 공포 인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 인형에 존재하는 공통점, 모두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겠죠. 만약 진짜 악령이 있다면, 인간과는 닮았지만 영혼이 없는 인형이 어쩌면 그들에게 아주 좋은 도구가 될수 수도 있습니다. 영화 에나벨의 존 리어네티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형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인형의 눈을 들여다봐도 인형은 우리를 그지그시 바라보기만 한다. 아주 소름 끼치게 속은 텅 비어 있는 듯하다. 거긴 악령이 차지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일 수 있다. 지금까지 토미 골라보기 인형편 디바제시카였습니다.